유니스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 설거지 할 때 식기세척기 사용 대비 신체 에너지 소모량이 무려 5.6배, 전완근 사용량은 무려 6배에서 8배까지 손목 관절 회전량이 7배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손목 관절 회전량이 약 7배 감소하면서 신체 에너지 소모량도 82%나 감소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손목이 약하신 분들과 집안일로 인해서 손목의 통증을 그리고 손목 사용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손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손목의 긴장이 조금 덜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는 손목 스트레칭보다 몸통을 연결하는 스트레칭을 두 가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먼저 옆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고 내 몸과 이 손바닥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쭉 둥글게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손목을 꺾어줍니다. 돌린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호흡과 함께 날개뼈 사이부터 손바닥, 손가락까지 쭉 늘려주세요. 천천히 풀어준 상태에서 이번에는 내 몸 뒤에서 깍지를 끼고요. 그대로 팔을 올려줄 텐데요. 이때 팔만 너무 높이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앞쪽으로 열어주면서 앞쪽 전면 스트레치와 함께 팔을 위로 들어주세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그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몸통의 긴장이나 손목의 연결이 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곧바로 손목 스트레칭 가볼게요. 평소에 손목을 과하게 사용돼야 되는 뭐 집안일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작업을 하기 전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무언가 할 때 손목이 아프다면은 항상 아침, 저녁 또는 손목을 사용하기 직전에 이 스트레치를 따라해주세요. 손바닥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쪽을 향해 당겨주세요. 이대로 15초 머물러 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시고 팔꿈치는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는 솟지 않게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조금 더 몸 안쪽으로 돌려주시면 시원한 느낌이 증가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반대쪽 해볼게요. 먼저 손바닥 보여주시고 돌려주시고 몸쪽을 향해 당겨줍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을 사용해주셔도 돼요. 마치 이 전완근이랑 이 손볼 부분을 앞쪽으로 멀리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신에 어깨가 빠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음엔 지금 이쪽을 스트레치했으니까 이쪽도 스트레치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주먹을 먼저 쥐어주세요. 그리고 주먹의 힘을 뺍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상태 그대로 반대 손으로 주먹을 내 몸 안쪽을 향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손목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관절 부위가 시원할 거예요. 손목은 생각보다 약한 부위라서 이렇게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부위이기도 해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주먹 쥐고 주먹에 힘을 빼고 내 몸을 향해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손등 가장 위의 뼈를 앞쪽을 향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한 가지 더 제가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 식탁에 또는 테이블에 손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또는 저처럼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스트레치인데요. 먼저 손을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 상태에서 손이 조금 더 내 몸 안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시고요. 천천히 이 팔의 각도를 뒤쪽으로 누워주면서 여기부터 쭉 스트레치를 느껴주시면 되거든요. 가동 범위가 저처럼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뒤로 이렇게 숙여주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15초 정도 머물러줍니다. 팔꿈치는 편 상태에서 나머지 몸에는 힘을 빼주세요. 대신에 손바닥은 딱 붙인 상태에서 전완 스트레칭에 집중합니다. 잠시 풀어주시고요.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앞쪽에다가 손을 대고 조금 더 센터로 모은 상태에서 뒤로 앉아줍니다.
체중을 뒤로 가게 해도 되고요. 손 볼 쪽으로 조금 더 체중을 두는 느낌으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손목을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손목 주변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혈이 도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이 손목 스트레칭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새로운 식기세척기가 생겼거든요. 짜잔! 바로 LG 디오스에서 나온 식기세척기인데요. 제가 지금 두 달 가까이 제품을 써봐서 거의 고수가 된 상태인데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드리는 느낌인데 거의 주말이 되면은 저희 이 싱크대가 꽉 찰 정도로 이 식기가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 관절에 무리가 되는 동작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이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손목 사용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일단 싱크대가 낮기 때문에 제가 이 좌세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허리부터 아프게 돼요. 왜냐면 이 무거운 거 드는 행위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의 정렬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 척추의 라인과 1라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렬이 꺾이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목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접시를 드는 행위만으로도 손목에 무리가 가고 이렇게 회전 동작을 많이 취하게 돼요. 근데 이게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되거든요. 유니스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 설거지 할 때 식기세척기 사용 대비 신체 에너지 소모량이 무려 5.6배 그리고 전완근 사용량은 무려 6배에서 8배까지 손목 관절 회전량이 7배 많다고 하거든요. 이 수치만 듣더라도 이 손목 관절이 설거지나 집안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손목 관절 회전량이 약 7배 감소하면서 신체 에너지 소모량도 82%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손 설거지 대신에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더럽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두 번째 칸이랑 세 번째 칸에 많이 넣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얘 경우에는 조금 세워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용 세제 넣는 칸이 있는데 여기 칸에 세제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고 스팅 코스를 고를 거예요. 저는 보통 성격이 급해서 급속 버튼을 많이 누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예요. 트루스팅 기능을 추가하면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999%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시작 버튼을 누르고 문을 닫으면 세척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세척기가 돌아가는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 운동을 반짝 하고 오겠습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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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면은 살짝 뜨거운 감이 있는데 식기세척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손목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도 알려드리고 식기세척기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손목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꾸준히 따라하셔서 손목 건강도 챙기고 이 힘든 코로나19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